오늘은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시간을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목요일 날이 예. 최후의 만찬이 저녁 식사잖아요. 네. 그렇죠. 저녁 식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네. 그다음에 체포 될 때까지는 아마 목요일 한 밤중이었을 거예요. 예. 이제 밤이 12시가 지난 데는 사실 참 애매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때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27장. 27장. 이 3절,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 이 대목. 예. 자, 이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그 내용을 보면 금요일 날로 넘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죄가 있다고 정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아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양심의 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달아. 스스로 목매달아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매달아 자살을 한 그곳을 뒤에 보면은 이제 피밭이라. 아, 요거를 이제 그 단어로 말하면 이제 아켈다마예요. 아켈다마는 피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밭이라 해서 이제 아켈다마다. 그렇게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지명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붙인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그 분명히 유다는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네. 왜 이렇게 장소를 피밭이라고 해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아, 저도 이게 사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목매달아 죽었는데 왜 피가 나와서 피밭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성경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 자, 우리 그러면 성경 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이고. 자, 배가 터졌다는 거야. 목이 매달았는데. 네. 근데 그 앞에 예. 몸이 어떻게 했다고요? 곤두박질. 곤두박질. 네. 곤두박질. 아. 아니. 목에다가 자세를 했는데 왜 곤두박질해요? 예. 제가 이 피밭이라고 하는데 성지의 장소를 다니잖아요. 예. 현장에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정규 씨가 질문했던 네. 그 궁금한 내용을 예.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자, 한번 보시죠. 오, 예. 사진. 오. 자, 지금 저 예루살렘 성벽이 네. 보이죠? 네, 네. 성벽에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면 저게 이제 다윗성 부분이에요. 예. 다윗성 부분 앞에 이 골짜기 있죠? 예. 저게 이제 기드른 골짜기고, 저 뒤편으로 또 골짜기가 하나가 또 있어요. 예. 저 뒤편으로. 네. 저게 이제 흰놈 골짜기예요. 아, 바로 저 두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아겔다마가 있어요. 자, 위에서 보면 저 화살표가 예,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저게 이제 양쪽에 두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시온산 쪽에서 본 모습인데, 바로 저 건물 있는데, 네네. 저 건물 있는 데가 바로 아겔다마. 아, 여기구나. 그 장소가 되겠고요. 예. 자, 근접해서 이렇게 보면, 예. 그 건물 바로 밑에 보면, 그게 돌로다가 예. 절벽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아.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자, 절벽으로 쫙 돼 있잖아요. 예. 절벽이 아주 또 이제 돌도 날카롭고. 네. 자,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절벽이 있으니까 네. 절벽 가까운 곳에 네. 나무, 예. 나무에다가 묶어야 되잖아요. 아.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떤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았을까? 바로 저 화면에 보면은 저게 이제 가룟 유다 나무인데 이스라엘도 성서 식물원이 있어요. 예. 성경에 관계된 식물들 이건 이제 네오두 캐두빔이라 그러는데 예, 예. 거기에 가보면 이제 가룟 유다 나무라고 적혀 이름이 가룟 유다 나무예요? 아이고. 예, 가룟 유다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나무에서 이제 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자,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네.
자, 그러니까 저 절벽과 같은 곳에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자, 어쨌든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절벽이 아니면 곤두박질 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했잖아요. 아,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지려면 우리가 화면으로 본 것처럼 절벽에 바위에 해야 네. 떨어지면서 이게 배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참 현장에 가보니까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